Piccolo. Piccolo? For here or to go? For here. 130, sir. 오늘도 어김없이 아일레 왔습니다. 일요일이고요. 성당 가는 날이죠. 한 시간의 힐링 타임. 아, 뭘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 일단 커피는 마시긴 하겠지만, 커피를 한 잔 동안 마시면 조금 허리 아프고, 뭐 다른 게 할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일단 중앙으로 가볼까? 네,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앙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저는 그쪽보다는 이쪽 라인, 노스 라인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곳이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도 여기 있고, 카메라 같은 것도 이쪽에 다 모여 있죠. 저는 여기 좋아합니다. 소니를 지금 눈여겨보긴 하는데, 소니 풀프레임을 한번 보려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크롭바디인데, 크롭바디를 선택했던 이유가 풀프레임은 렌즈도 그렇고 바디 자체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휴대하기 좀 좋은 걸, 화질이나 이것도 그게 큰 차이가 없어서 EOS R7 캐논 너무 잘 쓰고 있죠. 지금도 그거를 이길 만한 크롭 바디는 없는 것 같아요. 최고예요, 아주. 지금까지 지금 2년 가까이 쓰고 있어요. 아, 1년 좀 넘게.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풀프레임도 어떻게 보면 그 제가 갖고 있는 R7보다 더 가볍고 작고, 렌즈도 더 가볍고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건 좀 고민이 되는 거죠. 풀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조도, 야간에서도 선명하게 나오니까. 크롭바디가 다 좋은데, 야간에 조금 힘들어요. 커피를 마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것은 보스커피를 가장 좋아하고요. 그 다음은 피콜로 라떼를 좋아합니다. 피콜로 라떼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페. Hi, good morning.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피콜로 라떼. 호주식 커피고요. 피콜로 라떼는 딱 이곳에서만 마실 수가 있어요. Treat Street Cafe. 이름이 Treat Street Cafe. 이름을 그렇게 많이 왔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했네. 이름을 모르겠네요. 매주 오는데도 별로 신경을 못 썼나 봐요. 아, 신경 안 쓰였나? 뭐 어떻게 그랬나 봐요. 이름보다는 커피 맛이 중요하니까. 아얄라가 제가 심카드가 스마트거든요. 아얄라는 스마트 계열이 아닌 것 같아요. SM이 스마트 계열. 그래서 글로벌은 잘 터지는데 SX 스마트는 안 터져요. 나왔나 보다. 갔다 올게요. Thank you.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고 싶다, 나도. 라떼 하트를 뭐라고 할까요? 하트가 두 개야. 두 개 만들었어요, 하트. 이거 보여주기에는, 이렇게 들어서 보여줘야겠구나. 하트가 두 개. 이거 연습해야지, 나도. 에스프레소 사이즈에 아마 제가 하기엔 투샷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거기에 밀크까지 넣다 보니까 좀 커졌죠. 일단 설탕 없이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콜로입니다. 지난주부터 정말 잘 만드네. 바리스타 바뀌었나? 와, 대만족. 설탕 안 넣어도 되겠다. 처음인데요, 설탕을 안 넣어서 먹는 거. 너무 맛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제 유튜브에 쇼츠로 매일마다 한 문장씩 올리는 게 있었어요. 그냥 이벤트성으로 뭐 분위기 전환할 겸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매일마다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보통 6시 반
새벽이죠. 새벽 6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매일마다 한 문장씩 제가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카톡으로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예전에 제 학생들 그리고 또 요청 있을 때 보내드리긴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곳이랑 6시 30분 정도 토요일 일요일은 저도 이제 좀 늦잠을 자야 돼서 8시 30분 전에는 다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매일마다 영어 문장을 올린 것 중에 가장 오래된 학생이 한 13년,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학생한테 그게 꼭 필요했어요. 제가 학생 레벨을 보고 이 자체가 필요하다 판단하에 제가 그때 만들었죠. 그래서 이 학생한테 매일마다 한 문장씩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한 문장씩 보내드렸는데 지금까지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영어의 감각을 키우는 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는 게 나오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낸 데가 되게 많아요. 단톡방도 있고 단톡방도 한 대여섯 개 되고 학생,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학생들, 원했던 학생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피드백은 없어요. 없는데도 제가 하루에 한 문장씩 보내는 이유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 영어를 잘하려면 뭐 한두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1분이라도 영어를 항상 접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제가 선생님이었을 때 얘기했는데 제가 하다가 몸이 아프고 날이 또 비가 오고 막 기분 따라서 안 보내면 제가 학생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10년 넘게 계속 한 문장씩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피드백은 없어요. 학생들한테 그래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학생들이 보든 안 보든 어떤 학생은 그 숫자 1이 안 사라져요. 그래도 보내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 뭐 며칠 한 번씩 이렇게 몰아서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원했던 건 아니지만 매일마다 딱 눈 뜨면 한 문장 보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거를 원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저한테 배웠으면 어느 정도 좀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신경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법 책에 있는 문장들을 제가 발췌해서 일단 복붙이었죠. 발췌해서 붙여서 넣었는데 그 취지는 뭐냐면 학생이 문법이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문법에 있는 문장을 봤던 문장이 공부할 때 나오면 좀 흥미, 참여, 뭐 이런 집중할 수 있게끔 재미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패턴을 바꿨어요. 지금은 10명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문장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젠지 세대들이 쓰는 것들 아니면 정말 일상회화에서 사용되는 예전에 문법 쪽에 치중됐다면 지금은 일상회화에서 사용되는 보통 한 50% 이상은 다 부동사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좋은 게 그걸 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 또 공부를 해요. 저도 나름 하루에 한 문장씩 보게 됐죠. 학생들도 도움이 되면 좋고 저 자신도 도움이 되고 저는 지금도 아침에 예전에 10개에서 15개 선으로 아침에 그냥 봤거든요. 단어. 근데 지금은 문장으로 보죠. 문장으로 쭉 보고 괜찮은 거 하나 발췌해서 학생들한테 새벽에 다 날립니다. 그게 저의 눈 뜨면 하는 일과예요. 그래서 물론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남지는 않지만 언젠가 한번 그 문장을 보이면 어렴풋이 익숙한 느낌. 그래서 그 두 번째 봤을 때는 세 번째 봤을 때, 네 번째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제가 그 문장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영어 문장, 특히 영어 단어들은 매일마다 꾸준히 봐야 돼요. 문법 같은 경우는 솔직히 3개월이면 끝나거든요. 리스닝 스피킹도 단어에 비하면 정말 짧은 기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 학생들은 다 그렇게 제가 만들었고 그리고 근데 단어는 솔직히 매일 봐야 돼요. 매일 새로운 신조어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만큼은 꾸준히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도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고 어떤 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된 유행되는 그런 문장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다 보니까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죠. 다른 선생님들이나 유튜버들이나 그런 어학원 같은 곳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지금 실상에서 가장 사용되는 문장들을 같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간대에. 그러면 서로 또 공유가 되죠. 그래서 영어 공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 같은 경우는 딱 정말 세팅된 자리에 앉아서 3시간이든 5시간이든 공부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 망해요. 일단 그렇게 접근하면 힘들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는 그냥 스며들듯이 해야 되거든요. 특히 지금 대학생들 30, 40대 분들 보시면 영어를 공부한다, 배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망합니다. 옛날 그 힘들게 했던 트라우마가 생겨서 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배웠어요. 저기 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이미 다 배웠어요. 학창시절에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 그걸 익히는 게 좋죠. 저는 그렇게 유도를 해요. 가끔 가다가 저희 학부모님들도 저희는 상담을 하거든요. 저희 학원에 오신 학부모님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배웠다. 그걸 또 배우는 건 시간 낭비다. 저희 집사람이 11월 2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가게 됐어요. 집사람이 여행사를 하는데 패키지로 한국 여행을 일정 잡았어요. 그래서 손님들하고 같이 갈 건데 가을 옷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 쇼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11월 초면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찬바람이 불 것 같아서 간단히 잠바 하나?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저희 겨울옷, 가을옷이 한국에 있는데 짐이 이사를 하면서 부천에 있는 모 아파트에 다 갖다 놓는 바람에 부천까지 가서 그 짐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잠바만 하나 좋을 예정입니다.